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가 재밌어지게 마법을 부린다는 역사 잼잼 TV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2강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총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당시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사회를 살았냐? 일상을 살았냐?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 당시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문화유산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옆에 사진, 오른쪽에 사진 뜨고 있을 텐데요. 바로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는요, 토기인데요. 저장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쓰였는지는 사회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토기예요. 저장 용도인데 거기에 빗살무늬를 낸 토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돌과 갈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갈돌과 갈판은 뭔가를 가는 돌과 가는 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가락바퀴라는 건데요. 가락바퀴는 왜 이걸 사용했는지는 또 사회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락바퀴를 왜 만들었냐는 사회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락바퀴는 옷을 만드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사회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회 모습은 총 의식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는 옷 직접 만들기입니다. 옷을 직접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문화유산 가락바퀴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은 농사의 시작인데, 농사를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벼농사 말고요. 뭐 고구마, 감자, 수수 이런 것들을 하는 밭농사를 주로 했다. 그리고 요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는 움집이에요. 움집은 신석기 시대 때만의 대표적인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옆에 사진 뜨고 있을 거예요.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있어요. 해서 옆에 갈대와 억새로 밖을 막고 안은 흙으로 덮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특징은 당시에는 그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이었잖아요. 그것의 반대인 정착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갈돌과 갈판처럼 간석기였다. 갈아서 쓰는 도구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 역사 잼잼 TV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한국사 2강 왕하였다.